된 한미은행 커진 규모만큼 더 가까워진 은행이 되겠습니다. 세계 캐피의 존속을 요구하는 이민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다운타운의 로널드 레이건 주정부 건물 앞에서는 민족학계와 아시아태평양 법률센터 등 이민자 옹호단체가 중심이 돼서 캐피의 존속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캐피 프로그램을 수혜하는 한인 노인 등 50여 명은 건물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대표자 20여 명이 16층 주정부 사무실에 올라가 캐피가 중단될 경우에 노인과 장애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캐피의 존속을 원하는 뜻을 주지사 사무실에 전달하기 위해 사크라멘토와 전화 통화했습니다. 이 중 대표자 7명이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오후 늦게까지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그 회계 연도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 속에서 6월 말까지 이런 결정들을 이제 그 행정부에서 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강하게 이런 의견들을 전달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지만 그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라든가 사회적인 약자, 장애자분들이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캐피는 주정부가 2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서 시민권이 없거나 체류기간이 짧아서 SSI를 못 받고 있는 이민자 노인들에게 2000년 6월까지 시민권을 취득할 여유를 주고 생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LA 카운티에서만 한인 노인 1,500여 명이 매달 평균 500에서 600달러까지 받고 있습니다. 세도 내고 먹고도 살고 못해서 할아버지하고 지금 막연해요. 끊어지는 진짜. 캐피 연장 법안은 지난주에 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 통과 역시 낙관적이지만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법안 서명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제들의 전국적인 캠페인이 실시됩니다. 이용재 기자입니다. 미주 한인 봉사 교육 단체 협의회와 민족학교, 아태 법률센터 등 다섯 개 인권 단체들은 최근 불기 시작한 친이민 물결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전국적인 규모의 이민자 권익 옹호 전국 캠페인 복원 96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원 96 캠페인은 지난 96년에 개정된 웰페어 개정법과 연방이민법의 반이민 조항 철폐, 그리고 지난 4월 연방의회에 상정된 합법 이민자 수혜 자격 복원안의 의회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이제 제정된 그 월페어 개정법이랑 또 개정 이민법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은 이민자 커뮤니티 어떤 그런 충격들, 그런 그 독소적인 조항들을 다시 복원시키고 수정을 하자는 그런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캠페인이고요.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총장은 지난 5년간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의 끊임없는 캠페인과 시위를 통해 지난 96년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했던 웰페어 개정법이 97년 5월 그중 일부인 SSI가 복원됐으며 98년 6월에는 푸스탬프 그리고 내년 6월이면 중단될 뻔했던 캐피 프로그램이 무기한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다섯 개 인권단체들은 앞으로도 합법 체류자들의 어린이와 임산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과 서류 미비 상태의 이민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245I 조항 복원, 영주권자 추방 조항 완화를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오는 9월 17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이민자 권익 옹호의 날 로비 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민자 가족을 형상화한 걸개 그림 전시 그리고 전국적인 서명 캠페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LA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필라델피아, 시애틀 등 다섯 개 동시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게타 뉴스 유용재입니다. 지난해 3월 캄튼에서 발생한 한인 리커 업주 강도 살해 사건 용의자 한 명에게 사용된 남부 연합기 그리고 미주 한인 봉사 교육 단체 협의회 등 동성연애 특권법 폐지를 반대하는 한미 민권위원회는 일부 크리스찬 코알리션이 벌이고 있는 동성연애 특권법 폐지는 민권법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민권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다운타운에 있는 연합 감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법인 AB26-537-1001-1670은 동성애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법이 아닌 소수계의 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3월 7일에 있을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민 발의안 22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한인들에 대한 동성연애 특권법 폐지 70만 서명 운동에 들어간 가주 동성연애 특권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오는 11월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4개의 주법을 폐지하기 위한 유효 서명수에는 이르지 못해 주민 발의안 상정은 어렵다고 밝히고 서명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주 미용사 자격 시험을 한국어로 치르는 법안을 추진 중인 건강한 웃음
여기 노성강 시아이식 전문. 한편 오늘 결성식을 가진 보건 96 추진 위원회 회원들은 지난 5월 미국 학교와 미조엔 봉사단체 협의와 함께 세브라멘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퀸타운에서 케이탄유. 오는 3월 예비 선거와 11월 연방 선거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방 행정과 선거 제도에 관한 한국어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미주 한인 봉사 교육단체 협의회 서부 지역의 이은숙 디렉터는 한인 유권자들이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와 연방 정부 정치 제도 그리고 법안과 예산안 재정 절차 등을 설명하는 투표 2000이라는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오는 28일부터 3월 7일 예비선거까지 유권자 등록 여부 확인과 한국어 선거자료 배부, 부재자 투표 신청 등을 돕기 위한 특별 한라인을 개설해 한인들의 선거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교 살리기 기금 모금을 위해 기본적인 미국에 살면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오는 3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선거 안내 특별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케이탄 뉴스 유영재입니다. 엘렌 그린스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오늘 현재 신문과 스티커를 발행했으며 주정부로부터 설문조사 도우미 센터 설치 허가를 받는 등 인구 센서스 조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장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년 인구조사 설문지가 한글로 진행됨과 동시에 인구 센서스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한글 신문이 오늘 발간됨에 따라 미국 내 한인 인구 파악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LA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모두 5만 부가 배포될 한국어 센서스 신문 2000은 사면으로 편집됐으며 센서스의 중요성과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센서스 역사라든가 지난 90년도에 있었던 그런 한인 커뮤니티라든가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어떤 누락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센서스를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떤 이중언어 관련 정책이라든가 소수민족 관련된 민권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중요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담겨 있거든요. 민족학교는 오늘 한국어 신문 발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보다 많은 한인들이 센서스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신문을 받아본 일부 한인들은 한글 센서스 신문이 나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센서스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실은 인구 센서스가 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져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저희들이 권리를 신장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센서스 도우미 센터를 운영할 단체들이 모여 보다 많은 주민들을 센서스에 참여시키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You have that trust and that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to ensure them that this is a safe process, that their information is guarded against, against the sharing it with other agencies, be it marketers, be it INS, be it IRS, be it any other government agency. 한인타운에서는 한미연합회와 민족학교, 한인건강정보센터, 그리고 연장자센터가 도우미센터 담당 단체로 선정됐으며 이들 단체들은 적어도 10곳 이상의 지역 도우미센터를 세워 한인들의 센서스 설문조사 작성을 돕게 됩니다. KT 뉴스 장화영입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글로 된 센서스 신문 2000을 발간해 배포합니다. 두 단체 관계자들과 주디 추 몬트레이 팍 시의원, 스튜어트 고 아태 법률센터 사무국장은 오늘 4페이지 분량의 일간지 신문 형식으로 된 센서스 신문 2000이 5만 부 제작돼
20개 주 31개 도시 한인들에게 배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센서스 신문 2000은 센서스의 중요성을 재미 한인 사회에 널리 알려 센서스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로 제작됐으며 센서스 주요 일정과 절차, 참여의 중요성, 센서스에 관한 주요 질의응답 등의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로또에 계속적으로 참가하는 로또 인구는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민들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손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은 가주 예비선거일. 먼저 투표소에 도착하면 유권자 명부에서 이름을 찾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편한 사람은 아이디카드나 집으로 배달됐던 선거 책자를 가지고 가면 쉽다고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조언했습니다. 유권자 서명이 끝나면 투표소 사무원에게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각 투표장에 설치돼 있는 기표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표소 안에는 투표기기가 놓여 있고 투표기기에는 투표할 내용이 담긴 선거책자가 부착돼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투표기기에 집어넣고 구멍을 맞추어 끼웁니다. 그 다음 투표기기에 있는 선거책자를 보고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투표기기와 함께 있는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면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투표 장소에 우리말로 된 안내 책자도 있기 때문에 그 본인께서 원하시는 후보자, 그 본인께서 원하시는 후보자를 이제 표기하시는 경우 만약 9번을 투표 기계에 부착돼 있는 선거 책자는 영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국어 책자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 번호를 맞추면 됩니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투표 용지 윗부분을 뜯어내고 봉투에 넣어 제출합니다. 한국어 선거책자는 내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투표 장소는 이미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책자 뒷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미리 선거책자를 읽고 표시를 해가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부재자 투표 용지를 보내지 못한 사람은 내일까지 투표소에 직접 가져다 내면 된다고 윤대중 사무국장은 말했습니다. KT 뉴스 손은주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142명을 태운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가 미주 한인 봉사단체와 소수계 이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센서스 기간 동안 기습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그 일환으로 한인들은 물론 타민족 100여 개 단체의 서명을 받아 이민국에 공식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센서스 2000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한인사회 4개 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장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센서스국에 의해 선정된 4곳의 한인단체, 한인건강정보센터와 한미연합회, 한인연장자센터, 그리고 민족학교는 한인사회의 센서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늘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각 지역 한인들이 문의를 해올 경우 가까운 도우미 센터를 연결해 보다 많은 한인들이 센서스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구 조사도에 그 참여를 시키는 그 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네 단체가 힘을 합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단체 어느 단체에 전화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개별적인 센서스 참여 홍보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연합회의 경우 3월 넷째 주가 센서스 참여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간인 만큼 오는 25일과 26일에는 대형 행사를 통해 한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25일 날 토요일 날 저희 지금 장소는 아직은 미정됐지만 한 코리아타운이나 다른 저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한꺼번에 오셔가지고 마운트리 한 20명 30명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도와주리게 하고요. 민족학교와 미주 한인 봉사 교육 단체 협의회는 교회와 종교 단체 방문은 물론 센서스 조사 문의 사항에 대한 빠른 답변을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센서스 직원이 직접 나오셔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6시간 동안 센서스에 관련된 문의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 4개 단체들은 특히 이번 센서스에서 노인층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장자들께서 한글로 된 설문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설문지 자체를 본인들 혼자서 작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취지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한 분이라도 더 저희가 찾아다니는 이들 단체들은 또한 연방 센서스국의 컴퓨터 오류로 일부 주소에 숫자 1이 인쇄돼 도착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배달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20일쯤 한국어 설문지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각 단체나 센서스국에 반드시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T 뉴스 장화영입니다.
LA 통합 교육구를 한 지역당 50여 개 학교를 관장. From the Slovakian judge on those great lifts they did. And for presentation, you would think a little higher because the crowd really liked them, 5'5 to 5'7. But still solid. And among the skaters thus far, they are now in first place. Taking the ice now, the dynamic Russian duo, Petrova and Tikhonov. First place after the short program. And they were magnificent. European champions, however, they have never beaten the world champions, Berezhnaya and Tsikhanouskaya, who will skate right after them. Mm. So what a competition we have. And to pick a piece of music like Vivaldi's Four Seasons, you have to skate quickly and powerfully. They will open side-by-side triple toe loops. Left foot go. Oh, wow, there's a disaster for her. Only a single. They've been the most consistent pair team this season, winning all three Grand Prix events they entered this fall. Yes, but let's see if her concentration is lacking here. If she can pull off the double axel, getting it right back. Right, right. Now, they have said they may try another set of triples. This would be the time to do it, but no, they are going to do the split triple twist lift. If you've made a mistake early, do you change your program to try and make up for it? It's difficult to do because you practice or you compete the way you practice, so quick decisions can sometimes lead to a big fall.